통합혁명과 또 민족운동의 참조 학생으로 또 민주운동의 5.18 강구 민주화운동의 본산지인 우리 호남인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제41대 안가주 호남양우의 정기총회 및 회장단 이춤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초대장이신 차종환 회장님 나오셔서 개회선언이 있겠습니다. 옛날 한 편에 늙으면 마이크만 잡으면 말이 길어져요. 그런데 잘못 줬어요. 이렇게 좋은 것이 아닌데. 호남의 정신이 뭡니까?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동학혁명은 민중운동에서 농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조선 전 회장님 잘 아시는데 그 다음에 1929년에 광주 학생 사건이 났습니다. 그것이 민족운동이었어요. 민족. 그 다음에 1980년에 5.18 민주화운동이 났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동학혁명은 민중 라고 일제시대에 일어났던 어떤 민족, 그 다음에 민주, 이 삼민주가 호남의 정신이다. 네, 삼민주, 그 민중, 민족, 민주. 그것이 호남의 정신인데, 호남의 정신에 누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호남 그러면 생각나는 것이 의향이라고 그러죠, 의향. 정의를 가지고 있는 부르짖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의 난중 일기에 보면은 호남이 없으면 나라가 망한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미항. 한국의 음식이, 음식 문화가 상당히 발달됐습니다. 요즘은 정부가 됐습니다만은 전주 비빔밥을 중심으로 해서. 의향, 미향, 예향, 예술 문화가 많이 발달됐죠. 호남 지방에 가면은 아주 적은 식당일지라도 때는 묻었습니다만은 동양화 한 폭은 다 걸려 있어요. 이것으로 봐서 호남은 예향이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호남의 정신, 호남의 자랑. 그 다음에 오늘 이 시간 2021년 제41대 정기총회 및 회장과 이춤식을 지금부터 거행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안가주 한인 목사의 53대 회장이신 이정현 목사님으로부터 개회의 기도가 있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코비드19 팬데믹을 저희들이 경험하면서 많은 공포와 불안에 떨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저희들을 이 시간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남가주 호남 상회에 제41대 회장 이사장 이춘식을 갖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잠언서 29장 25절 말씀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남가주 호남향회가 사람 의지하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들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남가주의 수많은 단체들이 있지만 특별히 남가주 호남향회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모범된 단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매 순간 순간마다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그동안 귀하게 사용하신 초대회장 차종환 박사님을 비롯하여 수많은 전직 회장님들과 이사장님들을 주 안에서 더욱 강건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특히 제40대 양학봉 회장님과 이사장님 그리고 임원 모든 분들이 지난 1년 동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성실히 호남향회를 잘 이끌어 오셨습니다. 이 시간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제41대 회장으로 취임하시는 정성업 회장님과 정경목 이사장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영권, 물권, 인권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보시기에 남가족 호남향회를 더욱 아름답게 건전하게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섬김의 본이 되어 주셨던 것처럼 섬김의 리더십과 탁월한 리더십을 이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호남향회 회장, 이사장 이침식을 축하해 주시기에 모든 일을 제쳐놓고 달려오신 각계각층의 기관장님들과 단체장님들과 하객 여러분 모두에게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주의 은총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은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이 행사를 주관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국민회의가 있겠습니다. 정면을 향한 국기와 미국 국기를 향하여 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기에 대하여 경애!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순국선열 및 민주화운동선열과 세월호 침몰자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테너 오영무 선배 선창으로 미국 국가와 애국가 재창이 있겠습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회장이신 양상임원 회장 요구로부터 총회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석회장 맡고 있는 양상임원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저희 호남항우회가 지난해 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이번 41대는 비 온 뒤에 땅이 더 굳건해지게 저희 임원진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총회 보고를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11월 6일 남가주 호남항우회 제40대 후반기 정기 이사회에서 제41대 회장의 정성업 이사를 선출하였습니다. 2020년 12월 1일 제41대 정성업 회장 임기가 시작하고 12월과 1월 두 달간 항우회 정상화를 위해서 매진하였습니다. 2021년 2월 17일 남가주 호남항우회 제41대 전반기 정기 이사회에서 이사장의 정영모 이사 선출과 임원 인준 그리고 임원회를 구성하고 집행부 업무를 시작하였습니다. 2021년 3월 27일 남가주 호남항우회 임시회에서 정관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시대에 맞는 정관 개정으로 미래 비전에 기초를 다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모시고 제41대 총회 및 회장단 이 진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양학봉 제40대 회장이신 양학봉 회장으로부터 이 인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그 세월이 흘러서 저희 40대 남가주 호남향회가 출범한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지난해에 저 40대 남가주 호남향회가 출범하면서 향회를 발전시키고 활성화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굳은 의지와 포부를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갑자기 팬데믹이 닥쳐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임기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은 사실 저희 40대 남가주 호남향회는 지난 2월 달에 설날 잔치를 성대하게 개최를 해서 주위에 있는 이웃들이나 부르이웃들이나 노인들을 초청해서 많은 선물도 제공을 했고 푸짐한 음식도 제공을 했으며 또한 우리 고기의 향취도 느끼게 하는데 일조를 했습니다. 바로 이어서 작년도 3월 달에는 팬데믹 사태가 겹쳐가지고 전 세계가 셧다운되고 봉쇄되는 그런 아픔을 겪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저희 고국인 대한민국도 대구 시청이라는 곳에서 바이러스가 발생해서 사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남가주 호남향회는 LA 한인단체연합회 공동으로 고국의 대구에 마스크 보내기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회원들로부터 많은 성금을 도네이션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반절은 바로 캐시로 한국일보를 통해서 대구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로 보내게 되었고요. 또 반절은 마스크를 구입해서 역시 대한적십자사를 통해서
대구로 보내지게 되었습니다. 참 이런 대구로 마스크를 보내는 과정에서 참 여러 가지 아픔도 있었습니다. 불미스러운 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부에 지나지 않고요. 아픔을 치유하고 있는 중입니다. 더욱더 아쉬운 것은 저희 남가족 호남 형회가 매년 호정사업으로 호남 지역에 있는 그 청소년들에게 견문을 넓혀주고 또한 미국에 있는 유수 대학들을 방문케 해서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그런 원대 사업이 있었는데 이것도 이루지를 못하고 마무리를 짓게 되었습니다. 너무 아쉽습니다. 그러나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저희 41대 남가족 호남 형회가 정성업 회장님을 비롯한 양시원 수석 부회장님 그리고 정병모 이사장님 그리고 또 유재규 수석 부이사장님 황호 사무총장님 체제로 든든하게 시작한 점이고 또한 금전도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빠른 시일 내에 이런 팬데믹 사태가 진정되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역시 불행 중 다행입니다. 앞으로 저희 41대 남가족 호남 형회가 2011년, 2021년도를 향해서 힘차게 나아갈 때 저를 비롯한 여기 계신 모든 회원님들께서는 정말 물심양면으로 좀 도와주시고요. 또 41대 남가족 호남 형회가 순항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이어서 40대 회장 양학봉 회장으로부터 41대 정성업 회장님에게 향후 회기 전달시키겠습니다. 저는 이거 안 흔들어도 됩니다. 여기 신임회장님 혹시 안들어요 백경 목사님 안 들으세요? 응? 신난다고 취임회장 취임 선서가 있겠습니다. 취임 선서. 저 정성업은 제41대 남가족 호남형회 회장으로 취임하여 향회의 전통을 이어받고 향후의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커뮤니티의 발전을 위해서 매진할 것을 선서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취임사가 오늘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박영재 총영사님 그리고 많은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우리 전직 회장님이신 참원위원 여러분 우리 남가족 호남의 형회가 매년 작게는 300명에서 많게는 500명까지 항상 큰 축제를 벌였는데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 못하시고 오늘 60여 명 초청했는데 거의 70여 명이 이렇게 왕림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일단 저는 이번 취임식을 준비하면서 한쪽 편에는 마음이 허전하고 텅 비고 매우 아픕니다. 정말 이달에 참석해 야마하는 우리 향우들이 많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분들 한 분 한 분 모두가 끌어안고 싶은 마음 크다는 생각을 제 마음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면서 오늘 취임사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남가주 호남 향회원 여러분, 그리고 남가주 한인 동포 여러분, 자유와 평화는 인류가 오랜 세월 열망해온 지구의 가치입니다. 그것은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마침내 얻을 수 있는 열매입니다. 우리는 아름답고 풍요로운 땅 미국에서 자유롭고 평화로운 안정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농장에서 미국 이민 시장을 시작한 초기 이민 선조로부터 첨단 분야에 진출한 이민 2세와 3세에 이르기까지 부지런하고 성실한 한국인은 각 분야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의 성취와 함께 한인 사회 공동체가 이룩한 소중한 가치의 창출입니다. 또한 남가주 호남향회의 40년의 역사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대로 진입하는 길목에서 살펴본 선배님들이 이룩한 수많은 업적들 또한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동일국토 종단대회, 장학금 지급, 회관 건립 추진, LA 폭동 회복 지원, 설날 대잔치, 그리고 모국 학생 초청, 그 외에 크고 작은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는 전직 회장님들의 뛰어난 지도력과 당원님들의 희생과 열정이 만들어낸 자랑스러운 결과물입니다. 이처럼 남가주 호남향회는 미주 한인 사회의 일원으로서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며 함께 성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문명의 전환기와 함께 찾아온 코로나19의 인류 침략은 우리 사회 전반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비대면 사회활동으로 경제적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님이 득세하고 아시안 혐오가 수위를 넘어서며 사회 불안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향후에 대한 또한 내용을 겪으면서 많은 향후들이 상처를 받고 서로는 향후회를 멀리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호남이는 강합니다. 국민이 도탄에 빠지고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에 분연히 일어났던 기백과 기상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호남의 정신이며 이는 훌륭한 유산입니다. 저는 남가주 호남협회가 이 위대한 호남의 정신을 토대로 모두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 회복되고 위상을 높이는 데 앞장설 것입니다. 남의 눈에 들어있는 댓글을 보기 전에 내 눈에 들어있는 들보를 먼저 보며 향우들과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겠습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의 자세로 변화무쌍한 시대의 부름에 부응하여 향후의 미래 비전의 토대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우리 삶의 터전인 남가주 한인사회가 젖과 꿀이 흔들 자유와 평화가 넘쳐나는 복된 땅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향후와 함께 헌신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41대 이사장으로 취임하시는 정병모 이사장님의 취임사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어떤 인사를 드려야지 좋을까 생각해 봤는데요. 인사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인사를 한꺼번에 다 드리면 좋겠다 해서 일단 간단하게 목례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목례는 우리가 화사하고 부드럽게 가볍게 인사를 드리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정중하게 인사드리는, 이 정중함에는 상당한 격식이 있겠지요. 감사드리고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해 주셔서 축하해 드리는 걸 감사드리겠습니다. 또한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하나는 박수 박수 90도의 인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무래도 간절한 인사로 생각됩니다. 이 간절한 인사라는 거는 우리 향후의 발전과 협력과 협동을 위해서 후원도 해주시고 성원도 해주시고 또 봉사도 많이 부탁드리는 간절한 인사로서 제가 세 가지 인사를 다 드림으로써 제 마음을 전달했습니다. 제가 이사장 취임 글을 적었는데 아직도 사실 돋보기를 쓴 지가 10년이 넘었는데도 이게 익숙치가 못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취임을 글을 쓴다고 썼는데 보니까 상당히 기네요. 제가 간단히 마무리하겠습니다. 읽어보시고 제 아버님이 이 특히 노인회하고 향후회에 40여 년 이상을 봉사를 많이 해주셔서 그 덕택으로 제가 이 자리에 섰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님께 또 감사드리고 보니까는 저희 향후에 아버님과 같이 봉사하고 얼굴을 맞들이신 여러분들 너무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이 자리에서 함께 공유해 주신 걸 감사드리고 저희가 호남 향후회가 일단 우리 향후회는 이제 대한민족 민국의 소속이기 때문에 뭐든지 항상 감동이 있으면은 발전이 있고 성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감동이 뭐냐면은 항상 극적인 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순신, 충무공 이순신께서 극적으로 우리 민족을 구한 것 같이 어떤 불상사나 아니면 어떤 사업에서 몰락을 했다가 일어섰거나 그럴 때 이런 감동이 있고 눈물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앞으로 이런 감동으로 인해서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우리 감동이라는 건 되게 대한민족도 마찬가지고 국력 뭐 힘이 있어야 되고 또 이렇게 뭐랄까요 지식, IT, 뭐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IT 같은 정보도 있어야 되지만은 또 중요한 건 경제, 돈을 많이 벌어야 됩니다. 저희 향후에 여러분께서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대한민국의 리더들이라는 것은 항상 민족 우리 향후께 어떻게 하면 경제적으로 충분한 여유가 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봉사 정신이 있으면 좋겠는데 물론 돈을 벌어서 자기 자신이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좋지만은 그 정신 자세가 자기가 일단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성장을 하면은 봉사를 할 수 있는 이 대한민족의 봉사라고 향후에 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초적인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 더 좋겠다 생각해서 우리 향후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1년간 제가 봉사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향후회들한테 조금 경제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 아니면은 모임 아니면 그런 세미나를 한번 할 수 있을까 하고 마침 충청 향후회 회장님도 오셔서 향후회끼리 모여서 한번 그런 행사를 해보자 제가 의견을 잠깐 드렸습니다. 물론 좋아하셨고 저희 같이 기대하셔서 올해 그런 좋은 세미나나 모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런 걸 한번
적어봤는데요. 함께 그, 해주시면은 이걸 제가 브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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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제가 호남 향후에 하면은 브라보로 해주시고 또 우리 어디 있나 그게 뜨겁게 협력하고 뜨겁게 봉사하고 뜨겁게 돈 벌고 뜨겁게 놀자 제가 그런 말을 할 때 브라보로 크게 해주시면은 제가 인사말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호남 향후에 브라보! 뜨겁게 봉사하고 브라보! 뜨겁게 돈 벌고 브라보! 뜨겁게 놀고 브라보! 예, 호남 향후에 브라보! 예, 저희 모든 향후에 임원 또 회장님 이사장 저 향후에 모범이 되고 또 감동이 되는 노력으로 땀을 흘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성호 회장님으로부터 역대 회장 및 임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귀가 뭐가 뭔가요? 예, 우리 형회가 40년이 되어보니까요. 33명의 우리 전직 회장님들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재임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오늘 기도 잘 안 드리시는 우리 회장님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장원위원들 우리 전직 회장님들을 일부러 제가 존경하는 마음으로 다른 순서보다도 소개하는 순서를 가지려고 합니다. 저희 향후에는 40년 역사 가운데 아직도 우리 차종환 초대 회장님이 건재하십니다. 우리 잠시 일을 하시면 저희가 환영하겠습니다. 예, 초대 회장님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또 아니, 오늘 지금 예, 우리 최익범 회장님 잠시 일어서시는 예, 네,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김만평 회장님 지금 막 도착하셨습니다. 김만평 회장님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서영석 회장님 예. 우리 이상훈 회장님 그리고 그 자리에 우리 백지영 회장님 그리고 이쪽으로 이제 돌리겠습니다. 이쪽으로 가서 우리 안병훈 회장님. 안녕하세요. 예. 서상석 회장님. 그리고 이쪽으로 VIP석으로 가서 우리 에드워드 부회장님. 그리고. 조시영. 아, 네. 조시영 회장님, 네, 조시영 회장님. 네. 그리고 양학봉 회장님이 계십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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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리고 저희 향후에는 또 이사장님들 지내신 분들 계시는데 자문위원회는 저희가 모시지 않아서 저희가 고문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김경출 회장님. 김경철 고문님, 네. 송기식 고문님,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저희가 그 임원회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임원회는 총회 임원이 있고 이사회 임원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총회 임원의 구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장은 접니다. 그리고 수석부회장 양사이먼 수석부회장님.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번에 특별히 저에게 힘을 보태주기 위해서 전직 회장님들께서 상임부회장을 맡으셨습니다. 안병은 상임부회장님. 예.
양학동 상임 부회장님. 예. 감사합니다. 지금 사회를 맡고 계신 김에비아 부회장님. 황호 사무총장님. 이인규 서기님. 예. 아, 다음으로 이제 이사회가 있습니다. 우리 이사장님은 인사를 하셨기 때문에, 예, 그리고 다시 한번 또 인사 쓰면 또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유재규 수석 부회장님께서 부친상을 당하셔서 오늘 한국에 나가 계십니다. 불가피하게 참여하신 것인 것, 아, 매우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아, 이것으로서 임원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사의 시간입니다. 광주광역시장과 전라도 도지사, 전라남도 도지사, 세계혼합양회 연합회장, 비주혼합양회 연합회장님은 서면으로 여러분 순서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로스앤젤레스 총영사진 박경재 총영사님의 축사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기 와서 보니까 그 우리 남가주 동포 사회를 이끌고 가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뵐 수 있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이 팬데믹이 빨리 끝나면 더욱더 많은 분들이 모이시고 그 즐거운 행사를 많이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남가주 호남향후의 제41대 정승업 회장님과 신임 회장단 그리고 정병모 이사장님과 신임 이사진 여러분들의 신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1년간 고향 사랑과 LA 동포사회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신 양학공 회장님과 간부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가주 호남향후에는 LA를 중심으로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100만여 명 한인들 중에서 약 25만에 달하는 호남권 제외 동포들이 구심체로 호남향후에서 가장 큰 규모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41년간 남가주 호남향후에는 동향인의 단합 및 모국과의 유대강화를 통해 동포사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해왔습니다. 2001년부터 매년 호남권에 거주하는 소년, 소녀 가장들을 미국으로 초청해 향후 과정에서 홈스테이를 경험하도록 하고 각종 체험활동과 연합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미래 인재 양성에 크게 기여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고국 방문 행사로 호남권 주요 지자체, 병원, 대학 등을 방문해 MOU 등을 체결함으로써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모국과 동포 사회가 상호 윈윈할 수 있는 기반을 잘 조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코로나로 인해 한국과 동포 사회가 다 같이 어려운 시기에 십시일반 성금을 모금하시고 마스크가 꼭 필요한 곳에 기부하시는 등 우리 동포 사회를 든든히 지켜왔습니다. 일일이 나열할 수는 없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많은 봉사활동을 지금도 진행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들이 우리 공동체를 묵묵히 버티게 하고 있습니다. 군번 신임 회장단에서도 이러한 봉사정신을 이어받고 실천하셔서 미주 동포 사회의 화합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향후에로 거듭 발전하시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정승업 회장님과 정병호 이사장님 그리고 신임 그 회장단의 취임을 축하드리며 양학공 회장님의 임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가주 호남향후의 회원들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LA 협의회장 예도우 회장님으로부터 축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호남향후의 향후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또 참석해 주신 우리 박경재 총영사님 또 최석호 주하원 의원님 또 우리 강일환 또 상공회사 회장님 또 우리 김영현 해민연 대표님 차종환 초대장님 우리 민주회의 또 이인현 대표님 등 여러 단체장님들 또 참여해 주시고 또 각계 같은 또 지도자 여러분 참여해 주신 분 감사합니다. 오늘
41대 남가주 호남향회 정서업 회장님과 또 정병모 이사장님의 취임사를 듣고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1년간 잘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남가주 호남향회는 특별히 우리 선배님께서 이뤄놓은 간단한 초석위에 정말 가장 성공적인 예향단체로서 지역사회 진심 어린 존경과 또 사랑을 또 받아오신 것을 저 또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남가주는 애국지사들이 많이 배출된 지역으로서 또 이민 선배님들의 애국 애정 정신이 또 후세까지 이어지도록 끊임없는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예향심과 지도력으로 견고하게 뿌리내린 호남향후에 또 새로운 리더십으로 또 활기찬 또 활동을 다짐하신 우리 정서업 회장님과 정병모 이사장님 다시 한번 또 감사드립니다. 저희 민주평통에서도 또 모범적인 활동으로 존경을 또 받는 분으로 우리 정서업 회장님께서 열심히 하고 계시고 특별히 평통의 브레인 역할을 또 하고 계시고 또 막중한 임무를 특유의 추진력으로 또 빈틈없이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팬데믹으로 너무나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또 마음고생도 많았지만 또 열심히 하셨던 이제 지난 40대 양학봉 회장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회장단 여러분들의 지혜와 노력과 또 화합과 또 상생으로 더 성숙한 단체로서 위상을 굳건히 하시기를 또 LA협의회 평통 자문위원들을 대신해서 또 기원하며 또 축하드리는 바입니다. 민주평통은 또 평화통일을 지향하면서 꾸준하고도 설득력 있게 우리 동포사회 통일 연원망설에 주력하면서 한반도 평화통일 프로세스에 기여할 다양한 분야의 인적 네트워크를 쌓고 국가 이미지와 국가 브랜드인식 및 신뢰 확보를 통해 외교관계 증진을 도모하고 있으며 국제사회 협력을 이끌어내고자 실질적인 공공 외교활동을 우선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동포 여러분들의 꾸준한 또 사랑과 관심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 남가주 호남향회 회장 및 이사장님과 또 임원 여러분 다시 한번 취임을 축하드리면서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서 한인상공회에서 회장이신 강일환 회장님으로부터 축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LA 한인상공회에서 회장 강일환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오늘 여러분들이 오셨는데 제가 아시는 분들이 한 3분의 2는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또한 오늘 이 40일째 그 새로 이 회장단에 취임하시는 우리 정성업 회장님 그리고 정병모 이사장님 축하드리고요. 또한 이임하시는 양학봉 40대 회장님하고 저는 인연이 아주 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2014년부터 15년까지 LA 한인회 이사장을 지나치게 같이 이사를 하셨고 그때 아마 양학봉 전 회장님께서 한인사협회 회장도 네. 하시는데 그때도 제가 아마 그 취임사를 제가 축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기 계시는 이혜원 전 라이언스 클럽 회장님도 저하고 인연이 깊고 또한 오늘 여기에 이번에 팬데믹 때 오셔서 오시자마자 그냥 고생만 하신 우리 박경재 총영사님 제가 옆에서 봤는데 고생 너무 많으셨고 여러분들 앞으로 많이 박경재 총영사님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세소포 의원님 정말로 참 이 어려운 가운데서 두 번째 당선되신데요. 세 번째 당선되신데요. 세 번째 예, 이거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아마 한인으로서 세 번째 당선되신 분이 아마 세소포 의원님이 최초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존경에 맞이하는 차종환 박사님은 우리 호남향회뿐만이 아니라 한인사회에서도 존경을 받고 한국의 또한 그 민주화 운동을 위해서도 많이 하고 제가 아마 6년 전인가에 한번 같은 자리에서 그 민주화 운동 때문에 아마 그 세미나를 하셨는데 그때도 아마 제가 같이 했던 적이 있고 서영석 회장님은 아마 뭐 오늘 아침에도 저랑 통화를 했고 제가 항상 좋아하고 따르는 분이고요. 저기는 뭐 정말 제가 뭐 이 보면 호남향회에서 이 한국뿐만이 아니라 또한 이 미주 사회에서
특히나 저는 뭐 서든 캘리포니아에서는 아마 호남향후에서 많은 인물들이 나왔고 여기를 잘 이끌어주시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차정환 박사님 같은 분들은 뭐 사업적으로도 성공하시고 돈도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기부를 많이 하시는 그런 사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앞으로도 이 호남 향후회가 더욱더 발전해서 이 난가주 한인사회 특히 또 우리 LA 한인사회에 많은 기여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캘리포니아 주 하원 참사위 의원이신 최석호 의원님으로부터 축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참 반갑습니다. 가주 하원 의원 최석호입니다. 제 68지구에 저를 위해서 투표하신 분들 또 후원을 해주신 분들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여기 1시간 반 동안 한 40분 동안 운전해서 올라온 이유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정시 시대를 여시는 정성업 신임 회장님 또 정병무 이사장님 두 정씨가 호남 향후회를 이끌고 나가시는데 저희 할머니도 정씨였으니까 저도 좀 잘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서는 벌써 제 얘기를 몇 분이 하셨는데 제가 나주 호남 출신인데 우리 호남 향후에서 저를 잘 알아봐 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광고를 좀 하려고 왔습니다. 제가 어반에서 시장을 할 때 제 고향을 방문하면서 나주의 시청을 들렸더니 거기서 목사관에서 꼭 하룻밤을 자고 가야 된대요. 그래서 목사관이 뭐 하는 데냐 하니까 옛날에 그 유명한 사람들이 임명되고 할 때 살았던 데라고 거기서 하룻밤을 자면은 이 길을 나주의 길을 받아가지고 선거에 출마한 사람들이 꼭 당선된다고 그래서 하룻밤을 잤더니 그대로 계속 당선되는 거예요. 그래서 3선 기록을 했다고 하는데 3선, 4선, 5선, 6선까지 하면은 제가 12년을 하면은 물러나야 돼. 그러니까 그때까지 우리 호남 향후회가 저도 향후다 하는 것을 좀 아시고 품어주시면은 나주 목사관 힘 외에 기 외에도 제가 여러분의 그 후원을 좀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서는 호남 향후회가 남과주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파워풀한 향후회다 이렇게 하는데 향후회가 앞으로 발전을 하려면은 우리 향후회에서도 이런 정치인도 배출했다 하고 좀 자랑 좀 했으면 좋겠는데 전혀 안 맞아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자주 와서 저도 호남인입니다 이렇게 광고를 좀 드리고 앞으로 여러분들도 호남 출신의 정치인도 우리 향후에서 나왔다 하는 것을 광고도 많이 하시고 또 제가 사실 그 이 주정부의 일을 하다 보면은 두 가지 면을 보는데 제가 시의원이나 시장을 할 때는 한국에서 방문하는 분들이 자기들 시간표 받고 다른 데 지장이
안 가도록, 그러나 어떻게든지 꼭 나를 만나봐야 되겠다. 왜냐하면 LA가 아니기 때문에 그 디투어를 해야 되잖아요, 오렌지 카운티. 그러니까 내리자마자 어반으로 와가지고 나를 만나자고 하는 기관들을 많이 봤었는데, 그러니까 시에서는 그 시장이라는 그 꼭대기 자리였어서 그랬는지, 시와 또 그 지방정부의 그 관련을 자매 결혼을 하자. 보자마자 결혼을 하자는 거예요. 여기 자매 도시를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제가 한국인들 모시는데 거의 every other day 하다시피 이렇게 바빴었는데, 주로 가다 보니까 시는 찾아오고 워싱턴 DC는 찾아가는데 주는 중간에 따가지고 몰라줘요, 안 알아줘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가주는 국가로 친다면은 세계에서 몇 번째나 되는 경제 국가로 인정을 받느냐 하면은 여섯 번째로 최강대 세계 국가가 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고, 또 한국과 한국에서 미국에 오면은 샌프란시스코보다는 LA에 도착을 해서 가고 싶은데 이렇게 가고 이렇게 하는 교두보 역할을 하는 지역이 되는데, 그래서 시의원 할 때는 많은 선임들을 봤지만은 가주를 하다 보니까 또 한 번 비행기를 타야 되니까 거의 그냥 그 무시를 당하고 워싱턴 DC로 날아가고 그 시장 시의원들은 보는데, 이 국가로 볼 때는 여섯 번째로 강대국인 주면은 스테이시면은 국가의 그 동등한 그런 입장인데, 그 애매한 입장에 있어가지고 인정을 못 받는 그런 경험을 내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발을 캘리포니아 땅에 밟고 계시는 한 한국의 법보다는 캘리포니아 주법에 얽매해서 사셔야 한다는 것을 아시고 생활을 하시는데, 가령 직장을 갖고 있다가 팬데믹으로 해서 직업을 잃으셨다 이렇게 했는데 직업 수당을 unemployment 수당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는다. 그런데 또 요즘은 사람들이 제대로 만나서 이 거래를 못하고 이렇게 컴퓨터로만 해야 되니까 그런 불편을 해갖고 운전면허증을 온라인으로 신청하는데 못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그 고충들을 누가 관장을 하냐면 주회사예요. 그리고 우리 사무실은 이 지난 1년 동안 수천 건의 그런 의뢰를 오고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고 오는데 한 분들은 한두 분 계셨나 할 정도로 거의 저 같은 사람이 있는데도 사용을 못해요. 써먹어, 좋게 말해서, 나쁘게 말해서, 써먹을 수도 있는 사람이 있는데도 그걸 모르는 것 같아요. 박수!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와 관련된 거, 그런 라이선스 문제라든가, 뭐 ABC 리커 라이선스라든가, 또 목사님들도 여기 지금 오늘 취임하시는 정 목사님도 목사님이시고 하셨다는데, 이 주정부가 계속해서 그 교회를 열어라 말아라 이렇게 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때 그 주법의 규제가 많다는 것, 그런 여러분들이 불편하시고 법을 바뀌어야 된다는 거, 새로 법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할 때 저를 써주시면은 직접적으로 저희가 발의를 해서 노력을 할 수가 있고,
저는 한번 쓰면은 이 마이크를 놓을 줄은 몰랐고 하는데 끝을 내라니까 끝을 내겠습니다. 저기 한국 관련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계림문도를 통과시키고 도산 한창호대회라든가 여러 기타 사업을 하고 또 요즘 엔타이에이션 프라임들이 많아가지고 HR23도 제가 공동 저자로 해서 통과시키고 거의 매주 얼반 시청이 모여가지고 엔타이에이션 프라임에 반대하는 그런 성토를 하고 기자회견을 하고 하는데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그런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저희가 행 있는 대로 우리 아시안들의 지위 확보를 정치력을 우리가 사용해서 따돌림을 안 받고 관시를 안 받는 그런 우리 삶의 터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한국에서도 전라도 하면서 그 지역 호남 푸대죠 뭐 그런 말을 제가 듣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우리가 미국에까지 와서 또 아시안으로서 그런 푸대접을 받고 발시를 받고 어떤 사람들은 살인까지 당하고 강도를 당하고 폭행을 당하고 한다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치력을 통해서 스탑을 파워를 우리가 키워야 될 때가 아닌가 합니다. 제가 할 말은 많지만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저희 사무실 연락을 하시겠다면 우리 김남희 보좌관님 잠깐 서주시면은 그 마스크를 잠깐 벗어서 얼굴을 좀 팔아서 저분을 통해서 연락을 해주시면은 제가 힘 가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을 찾아보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영현 대표님으로부터 축사의 말씀 있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두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분열하고 독립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고 또 하나는 끊임없이 통합하고 연대하고 통일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 전에 분단 75주년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참 우리 민족은 지금은 이제는 분단보다는 통합 그리고 갈등보다는 화해를 이루어 나가야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그 통합의 힘, 연대의 힘으로 향후에도 끌어나가고 또 이 커뮤니티에 그런 힘, 여러 가지 필요한 일도 해나가야 되는데 아까도 우리 최석우 의원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지금 얼마나 우리는 아시안 증오 보험제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바이든 정부나 로컬 정부에서도 힘쓰고 있지만 우리 향후에 중심으로 한 모든 단체들이 연대해서 이 일을 해나가야 됩니다. 이럴 때 남가주 호남 향후회 회장단이 새로 취임하는 것은 매우 큰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정성호 목사님은 호남 향후회에서만이 아니라 민주진영 그리고 한인사회 남가주 한인교계에서도 아주 이름 있는 화해의 인물 사랑의 그런 화신입니다. 이런 분이 이번에 남가주 호남 향후회를 맡은 것은 우리 한인사회의 큰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쪼록 우리 정성 목사님을 비롯한 이 신임 남가주 호남 향후회 임원진들이 이 어려운 때 한인사회 동포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연대해 나가는 그래서 민족통합의 작은 걸음이 되는 그런 일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레드카운티 호남향 회장이신 장정숙 회장님의 축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호남향회 회장 장정숙입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초대 여성 회장으로서는 처음이라서 책임감이 참 무겁습니다. 네, 여기 오시는 계시는 모든 분들의 말씀을 이렇게
잘해주시고 제가 이렇게 축사를 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저희 남가주 호남향회와 저희 오렌지 카운티는 굉장히 가까운 이웃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형제로서 남가주 향회에서는 형님이라 하십니다. 근데 그걸 제가 조금 한번 우리 역대 회장님들에게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그래서 너무나 좋으신 말씀도 많이 해주셨고 또 제가 어떤 이런 얘기를 할까 고민도 많이 하게 했는데 앞에 계신 회장님들, 단체장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저는 그동안 작년에 수고를 많이 해주신 이인 회장, 양학봉 회장님 그동안 정말 너무나 많은 수고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새로 취임하시는 정성업 회장님 앞으로 남가주 향회가 미주에서 가장 단합되고 화합하고 멋진 향회로 발전하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것으로서 인사를 가름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반갑습니다. 남가주 충청향회 박유환 회장님의 축사의 말씀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남가주 충청향회 회장 박유환입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을 뵙고 인사를 드리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취임하시는 정성엽 회장님 그리고 정병모 이사장님 그리고 임원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임하시는 양학봉 회장님 어려운 시기에 참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호남향회는 좋은 일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특별히 제가 기억하는 것은 한국에서 소녀소녀 가장들 그리고 모범학생들을 초청을 해서 그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준 그 초청 행사는 아마도 호남향회의 큰 자랑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1년이 넘게 팬데믹을 인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날들을 보냈습니다. 이런 일들은 가정이나 단체까지도 경험해보지 않은 일들로 인하여서 많은 상처를 입고 고통을 주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합니다. 이제 우리는 향회라고 하는 지붕 아래 있습니다. 선배가 후배들을 잘 이끌어주고 또 본을 보이고 또 후배는 선배들에게 존경을 함으로 하나가 되어서 참으로 나의 삶을 통해서 내 이웃이 조금이라도 또 내가 속한 그 단체가 조금이라도 밝아질 수 있는 밝아질 수 있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각 개인에게는 큰 행복이 있고 또 우리 마음속에는 기쁨이 넘칠 것을 믿는 것입니다. 끝으로 오늘 취임하시는 모든 회장단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호남 향후에 공한 발전이 있으시기를 기원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남가주 이북부 오도민 오도민의 중앙회장이신 범무성 회장님의 축사의 말씀 듣겠습니다. 안 오셨어요? 네. 그러면은 오늘 이임하신 양학봉 40대 회장님에게 우리 정성국 회장님이 공로패를 증정하는 시간입니다. 두 분 나오시기 바라고요. 공로패 남가주 호남장회 제40대 회장 양학봉 기하께서는 남가주 호남장회 제40대 회장으로 재임하시는 동안 특별한 지도력으로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성실히 향회를 이끌어 주셨기에 그 공로를 기리고자 입회를 드립니다. 2021년 4월 16일 남가주 호남양회 제41대 회장 정성업 이사장 정병모 잠깐 계시죠.
제가 발굴했잖아요. 네. 오늘 여기 제가 발굴했잖아요. 예, 우리 전 회장님 또 우리 신임 회장님 정경호 이사장님 나오시면은 제가 준비한 상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스테이에서 여러분들 필요로 하시면은 이런 상장을 준비 갈 수 있는데 제가 이 취미식을 할 때 보통은 떠나시는 분 일을 잘하셨으면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두 분 너무 우리 양학군 전 회장님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 이제 하실 분은 이제 잘하시라고 특별하게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정성업 신임 회장님과 또 정경호 이사장님 그리고 양학봉 전 회장님 수고 많으셔서 상장을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좀 같이 좀 앞에서 가운데서 저희 하우에 이렇게 오셔서 최석호 우리 의원님 오셔서 감사 저희가 받은 거에 대해서 호남 향후에는 반드시 받는 거에 대한 보답을 해서 후원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굉장히 좋은 분이었습니다. 보람이 있습니다. 내가 매년 올라오게. 이건 무려 천불입니다. 아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이 상장이라는 것은 사람이 있는 데서 받아야 그게 빛이 나는 건데 그동안 작년에는 오렌지 카운티 호남 향후에서는 전부 이렇게 만나지를 못하고 이게 처음이기 때문에 아주 반갑게 오늘 만났는데. 줌으로 해서 그런 기회가 없어서 오늘 양해를 잠깐 구하고 오렌지 카운티 이모님들 잠깐 나오시면은 그분이 우리 거기도 또 정시에요 오렌지 카운티 정전석 부회장님하고 토마스 김 이사장님 그리고 23대를 하셨던 피터 조 회장님과 조병식 이사장님 여기 계시면 잠깐 나오시면은 제가 준비한 상장을 공로패를 떠드리겠습니다. 잠수를 밀리셨으니까 도네이션 하고 가세요. 네, 잠깐 전정수, 토마스 김, 피러조, 조병식 이사장님 나오시면 모두 주세요. 그럼 대표로 받으시고 들어오시죠. 네, 네. 전 회장님 네, 하고 그리고 대표로 이거 다 받으시고 네, 수석 부회장님 다 받으시고 네, 올라와서 사진 하나 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테너 오용선으로부터 축가가 있겠습니다.
이거를 보냈습니다. 상임 부회장이신 남병현 부회장님으로부터 내빈 소개가 있겠습니다. 저희 41대 회장단 이침식을 빛내주시기 위해서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셨는데 시간 관계상 대표로 7분만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제가 소개해 드릴 때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면 환영의 박수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 로스앤젤레스 박경재 총영사님 큰 박수. 다음은 민주평통 LA협의장 구 에드워드. 다음은 LA상공회의소 강일환 회장님. 다음은 캘리포니아주 최석호 하원 의원님. 다음은 대민주통일연대 김용현 회장님. 이어서 오시 호남향후의 장정숙 회장님. 끝으로 남가주 충청향후의 박요한 회장님. 끝으로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향후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강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사무총장 황호입니다. 사무총장이 되었다라는 것만으로도 축하 전화를 받은 남가주 호남향회의 그 파워를 긍지를 가지십시오. 네, 많이 오셔서 특별히 제가 오늘 물론 백신은 맞았습니다만 마스크를 안 쓴 게 저희 향회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팬데믹도 끝나고 일상적으로 돌아가라는 염원을 담아서 일부러 마스크 안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특별히 또 하원을 보내주신 단체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미주호남향후의 총연합회 민주평통 충청향후의 조시영 회장님 휴맥스 컴퍼니 옥타 LA에서 여기 하원으로 저희 이 취임식을 축하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참석을 하시면서 회비 또는 찬조금으로 보내주신 단체장님들 그리고 또 우리 회원님들 감사를 드립니다. 일부 행사 마치고 식사 전에 다 집에 가시기 전에 단체 사진 촬영이 있으니까 꼭 좀 협조 부탁드립니다. 빨리 끝내주셔야 식사 바로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2부 다 끝나고 아마 저희 그 LA에서 이런 모임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특별히 총영사님을 모시고 간담회를 네, 강연으로 코로나 이후 한인사회 발전을 위한 단체의 역할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식사 끝나고 집에 가실 때 또 빈손으로 가시면 서운하시니까 선물을 준비를 했는데 우리 밀리남 장미용께서 간단하나마 선물을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가실 때 네임택 반납하시고 그리고 한 주머니 꼭 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연회 그 테이블 앞에 보시면 와인이 준비되어 있어요. 건배를 위한 와인은 김봉현
민주평통 상임 부회장님께서 기증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히 예, 이제 모든 행사 끝나고 집에 가실 때 안전하사나 호남양호에 꼭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공교롭게도 오늘이 4.16 7주년 기념일입니다. 전부 마음에 4.15 어른들을 꼭 좀 기억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35대 회장이 역임하신 서상섭 회장님으로부터 회의 선언이 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서상섭입니다. 참 여러분들 이렇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으니까 오늘을 위해서 이렇게 잘 준비하신 우리 회장단 여러분께 큰 박수로 한번 보내겠습니다. 파업하고 그 좋은 봉사로 41대가 큰 업그레이드, 우리 호남 향유를 위해서 좋은 업그레이드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1대 회장단 유침식을 유치임식 폐위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북 사회를 진행하게 될 단아하려고 합니다. 우선 테이블 앞에 잔을 채워주시고요. 우선 마치시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그리움을 이룬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설을 이뤄나가신다는 그 말씀을 읽고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귀한 아버지 남가주 호남 향유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끔 주님 도와주시고 회장님과 임원진들이 하나 되어서 아버지 캘리포니아에 진짜 이름나는 그러한 남가주 호남 향유회가 될 수 있게끔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런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음식을 대하려고 합니다. 대접하는 손길에 주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나타날 수 있게끔 주님 도와주시고 남가주 호남 향유회를 통하여서 주님 영광 받아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니니까 네, 감사합니다. 아, 다음은 범대 제의를 해주실 저희 LA 동부 한인회 회장님 보시죠. 조시영 회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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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36대, 37대 남가주 호남향유회 회장을 했습니다. 지냈습니다. 충청향유회 회장이 아닙니다. 우리 아까 소개를 하실 때 충청향유회 회장을 지냈다니 좀 서운했습니다. 아니. 우리 미스한 말고 우리 사무총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램북에 36, 37대가 제가 했는데 37대를 백정 회장의 흔걸로 두 번 흔걸로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런지 아시고 예, 이미 프린트된 거 어떻게 합니까? 예, 이제 즐거운 시간입니다. 마시고 먹는 즐거운 시간. 예. 제가 첫 번째 순서로 검대제 순서가 됐는데 저는 오늘 취임하시는 정성업 회장님과 정성모 이사장님의 건강과 남가주 호남향후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서 하면 여러분들은 위아래를 세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아래가 적으면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취임하시는 정성업 회장님과
정성모 이사장님의 건강과 정성모 아 정병모 근데 죄송합니다 이거 자꾸 헷갈려요 정병모 이사장님의 건강과 남가주 호남향후의 무궁한 발전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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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즐거운 시간이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는 편안하게 식사를 먼저 저쪽 가까운 여기 앞에 테이블부터 식사를 먼저 갖다가 드시고요. 그리고 중간에 또 좀 계속 건배 사이가 연달아서 가면 식사 전에 약주가 취하실 수 있기 때문에 건배 사이에 드시는 분들은 중간에 나오시겠습니다. 네, 식사 맛있게 드십시오.